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지난번에 대정부 질의할 때 이게 마지막이라 하는데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마지막 계속 오는구만요. 또 한 번 오는지도 모르겠네. 예? 5월 29일 끝나기 전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48명 중 한 사람으로서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쓴소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헌법 제130조 제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조항입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은 헌법 개정안이 3월 6일에 발의되고 3월 11일에 공고됐으나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기어이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대 국회 우리의 민낯입니다. 제주 4.3 특별법은 의결이 어렵습니다. 과거사 기본법은 경제복지원 피해자의 공공농성이 시작되자 처리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만 움직이겠다는 것입니까? 20대 국회가 유종의 의미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의 손가락질 속에 마무리될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제발 21대 국회는 이러한 식의 식물국회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것이라고 저는 경고합니다. 천만당이 저는 21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21대 국회에 나가시는 분들 밖에서 국민들의 질타 소리 들어보시죠. 제발 이런 국회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참 뭐라고 해야 될지 깝깝하기만 하군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개헌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만은 성사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했지만은 당리 당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누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가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헌법 제128조가 규정한 개헌 발의 요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에 민주노총이 개헌 발의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논의하면서 그럼 100만을 200만으로 올리세요. 얘기를 해야죠. 뒤에서 종얼종얼 거리지 말고. 특히 심재철 지금 끝나버렸는데 전 원내대표님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아마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개헌 발의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종얼종얼종얼 점잖지 못하게. 원래 헌법 개정 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고 국민은 빠졌습니다.
벌써 위신업법 만든 지 50년이 됐습니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 헌법 개정 발안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개헌에 동참했습니다. 위신헌법으로 사라진 국민 개헌 발안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려 개헌이 물꼬를 트고자 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만 이 얘기가 되다가는 당이 당략적 접근 때문에 도저히 개헌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개헌 논의가 어떻게 되어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국회의장님들 그전 국회의장도 전부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선거 때가 되면 개헌하기도 전부 약속을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여 임기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